춘천 홍구장을 가득 채우던 함성 소리. 올 한해 강원FC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1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 아직도 심장이 뛰는 명장면들. 강원FC의 2019년 추억들을 총결산해봅니다. 시즌이 끝난 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꾸준히 강원FC와 팬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홈네TV의 크리에이터 이진영 씨. 홈네TV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안석순 씨. 강원일보의 김지원 스포츠 전문 기자. 이들에게 올해 강원FC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5-4 강원대 포항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포항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6월 23일 TV가 엇갈렸던 한여름밤의 춘천극장.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스타들이 나와 기대가 컸지만 초반부터 연달아 4골이나 먹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이광현 선수에겐 지옥 같았을 데뷔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단순히 4골차 이상을 뒤집었던 대역전극도 있지만 이날 경기로 인해서 많은 강원FC가 크게 도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3골 1개 도움을 하면서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트트릭도 완성했었고, 20세 이하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이광현 선수 혹독했지만 데뷔전을 치렀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는 아쉽게 보지 못하지만 강원FC의 맏형인 정종호 선수의 시즌 첫골이 또 버저비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되게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경기는 그 마지막 서울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서울과 좀 많은 좀 뭐 사건도 있었고 말들이 많았는데 다시 황현수 살짝 찍어줍니다. 지난 4월 14일 역시 춘천 홍구장에서 펼쳐진 FC서울과의 7라운드 경기. 이날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 오프사이드였는데도 골로 인정한 심판. 훗날 오심으로 판정됐지만 승패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구단이고 정말 유명한 구단인데 강원도 서울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시즌 막바지에 서울을 상대 전적을 앞서면서 아쉬웠던 경기들 다 털어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그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 아니 파이널 라운드에서 만난다. 파이널 A라운드 첫 경기에서 다시 만난 서울. 막판 국제 불가, 이 팀은 절대 막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정말 명품 중에 명품 경기는 이유가 있네요. 막판에 역전골을 넣으며 승리를 되찾는데 성공. 고구마 먹은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사이다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파이널 A 네 번째 홈 경기였던 대구 FC 전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날 이겼었으면 저희가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길목이었는데 이날 패배로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도 탈락이 확정이 됐었고 나는 구단 최고 성적도 이룰 수 있었던 길목에서도 많이 떨어져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때는 또 MBC랑 저희가 같이 그 춘천 경기장에서 가서 촬영을 했었을 때인데 그때는 대구 팬이고 우리 강원 팬이고 다 포항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상위 스플릿이 이미 정해졌고 강원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포항전에 2-1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 90분이 지나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무승부가 돼서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좀 도약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아쉽게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경기가 좀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선수는 한국형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대단한 점을 뽑자면 K리그에서 38경기 풀타임 출전을 한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체력만 된다고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38경기를 선수가 뛴다는 거는 그만큼 경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부상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감독과의 관계도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만점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풀타임 활약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명수골이 올해 되게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추억이 되었던 선수라 한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영재 선수가 경남FC에 있을 때는 그게 큰 주목을 못 받았던 조연에 불과했던 선수인데 여름 이적 시장에 운 좋게 강원FC 유니폼을 입었고 이 친구 이 선수의 이런 테크니컬한 왼발이 강원의 지단이라는 별명도 얻으면서 13경기에서 6골, 5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거의 강원FC 후반기 부상 선수들로 고생했었을 때 공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현식 선수는 그런 공격 포인트는 적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중원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활동량과 패스 이런 거를 정말 잘해서 강원FC의 어떻게 보면 한국영 선수와 미드필더를 같이 보면서 빌드업에 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강원FC에서는 이제 이현식 선수가 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믿고 보는 강원FC의 역전 드라마. 한번 보면 자꾸만 빠져드는 마약 같은 경기로 강원FC 홍구장엔 나날이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관객 수. 특히 가족 단위 팬들이 많아지면서 홈경기 날이면 축제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축구 보러 쥐라기 공원에서 왔어요. 자발적인 팬덤 문화 속에서 슈퍼스타 공룡자 일명 호텔 투사우루스가 탄생하게 됐죠. 올해 계속 초반부터 꾸준히 저희가 홈경기는 거의 매번 갔는데 계속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는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수준에 와서는 정말 관중분들이 강원FC를 이제는 많이 좋아하는구나. 마음적으로도 좋아하는구나. 그런 어떤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매 시즌 매 경기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건 느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가족 동반 팬들이 많이 많아졌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고요. 강원FC가 이번 시즌에 희망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이제 정말 하위권에만 있는 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팬들이 좀 와서 응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라운드 밖에서 함께 뛰는 강원의 12번째 선수들. 나르샤 서포터즈의 혼을 담는 응원과 점점 볼륨을 올려가는 일반 관중들의 열성적인 함성에 강원FC의 홈경기 현장은 나날이 뜨거워졌습니다. 매번 경기 때마다 갱신하는 최고 관중수. 무려 8월에 있었던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 관중인 5,823명을 기록하게 이릅니다. 대울, 대울, 대울. 네, 그렇죠. 합치면 대울이죠. 근데 아마 두 번째도 아마 저희도 서울에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서울. 이 정도면 강원의 천적이라고 해도 무방한 대구FC. 처절할 만큼 강원은 대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더욱 속상한 건 마지막 홈경기였던 11월 23일 경기에서 대구로 인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 결국 2019년에 대구와의 최종 전적은 1무 3패. 울산은 지금까지는 뭐 아직 울산을 잡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저도 울산은 당연히 저에 대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울산 기대한 게 없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확실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민낯을 볼 수가 있으니 항상 울산전은 그렇죠. 기대를 안 하고 봐요. 안 하고 보는데 이러다 이기겠네 하다가 진짜 그런 경기가 많죠. 강원일보가 이제 EPL을 갔다 온 이유도 그 명문구단이라 불리는 그런 클럽들이 어떻게 지금 지어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좀 밟아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그냥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 그다음에 연고지 정착 같은 문제도 짧은 시간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기자님께서 영국도 갔다 오셨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셨겠죠. 근데 이제 또 가까이서 보면 저는 딱 대구가 강원이 따라가야 할 적절한 구단이라고 생각해요. 대구도 정말 강원하고 다를 게 없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대구를 보면 경기장이 꽉 차 있고
이제는 진짜 K리그 다른 팬들도 대구를 한 번쯤 가보고 싶고 막 되게 명문 구단처럼 좀 인식하는 그런 게 생겼는데 올해보다는 한 단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이 좋으면 ACL 진출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도 이제 올라설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춘천이랑 강릉에서 분산 기태를 하는데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영동과 영서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도민 화합 측면에서는 맞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연고 의식이라든가 팬베이스를 접착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올해 김병수 축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유지하면서 하면 저 진짜 내년에는 또 보강도 외국인 선수는 어쨌든 보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강만 잘 이루어지면 내년에 진짜 아침 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김병수 감독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조금만 경기 못하면 좀 게리치즌 늘하고 이렇게 송수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라는 걸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2019년 강원 도민들에게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강원FC. 팬덤과 함께 눈부시게 성장한 강원FC가 2020년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은 곧 내년에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강원FC, 내년에도 우리의 열정과 행복을 부탁해.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슈. 매년 초에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 모르면 손해 알면 꿀팁이 된다는 사실 2020년에 바뀌는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새해 올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정책 중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 그 첫 번째, 주민등록증 보완 강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아,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니,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되고요. 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도듬 문자로 새겨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 정말 주민등록증 글씨 옆에 태극 문양이 있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잘 보이고요. 레이저로 인쇄한 주소 역시 선명한데요. 그런데 이 작은 사진은 뭘까요? 왼쪽 하단에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흑백 사진하고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사진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지문이 있잖아요. 네. 지문 같은 경우도 복제가 어렵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 네. 이런 새 주민등록증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저희가 발급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1월 1일자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뭐 따로 변경 하실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두 번째,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발급. 이제 개인의 신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통신 3사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해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도 32년 만에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변경. 재질도 PC 재질로 바꾸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서 보안성을 강화했대요. 또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한 자리가 추가된다네요. 이번엔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이나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2020년 달라지면 이제 최저임금도 좀 더 오를까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달라지나요? 월급에는 항상 다 관심이 많으시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019년은 174만 5,150원, 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주 52시간 제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이 오기 전에 새로운 달력들을 들춰보면서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뒤져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뭐예요? 뭐 빨간 날이면 뭐하냐고, 나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한숨 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소식 중에는 사기업도 이제 이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법정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통상 흔히 알고 있는 3.1절, 개천절, 광복절 이런 공휴일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휴일들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는 처음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한다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8시간이 안 되게 근무했다면 원래 받는 임금의 1.5배를,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말이죠. 듣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달라지는 거 없을까요? 아까 휴일 말씀드렸죠.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대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가 안 되는 휴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근로자의 날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법률에서 유급휴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고 네. 그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일 근로수당은 1.5배에서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날이 못 노는 대신에 그만큼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야, 이런 만큼 챙겨받아야겠네요. 네, 당연하죠.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또 하나. 주류 광고 제한. 술과 관련된 모든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캬, 크 같은 소리도 금지. 음주 욕구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라네요. 2020년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현금으로 계산한 후에 남은 잔돈을 내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네요. 참 편리하겠죠? 대형마트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자율포장 서비스 변경. 종이 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을 비치해 두었던 자율포장 서비스 구역에서 앞으로 테이프와 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자자자, 이렇게 해서 다 맞다. 여러분, 이제 장 볼 때는 이 장바구니도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차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네요. 작년 가진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올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엔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 한도로 받게 된다네요. 요즘 거리마다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올 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또 배터리를 포함해서 최대 30kg으로 무게 제한도 생긴다네요. 2020 달라지는 이것. 마지막으로 2020년 대전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됩니다.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공기관에 향후 5년간 30%까지 임무 채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 시민 제한 공모가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많은 주변에 하고 싶은 일들, 이런들에 대해서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민 안전종합보험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어느 분이나 자동적으로 가입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폭발, 그리고 대전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안전한 대전이 기대됩니다. 매년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 이유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겠죠. 오늘 똑주부와 함께 살펴본 정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더 활기차고 똑똑하게 2020년 시작하자고요. 경자년 모두 모두 힘내세요. 핫한 겨울을 보장하는 핫플 오브 핫플. 선정에 빛나는 놓칠 수 없는 겨울 여행지. 넘쳐나는 거 볼거리요. 남는 건 사진이라 365일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 이들, 동심의 세계에 빠지고 싶은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경북 봉화로 오라. 휘는 사이러 썰매를 타고 상쾌하게 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경북 봉화 산타마을로 출발. 추울수록 즐거워지는 산타 마을에 겨울 시즌이 찾아왔어요. 겨울 여행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차 여행 아닙니까? 우리 열차 잠시 후 분천역 산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행에 먹고 낭만하는 사람들은 추위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기 마련. 겨울 시즌만 손꼽아 기다린 이유가 바로 분천 산타 마을 때문이라는데. 이 여행의 목적지가 여기예요. 산타마을 오늘 개장한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여기 왔는데 진짜 놀이시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꼭 어디? 공항? 산타마을. 산타마을에 꼭 놀러오세요.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이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이 환경이나 이런 모형들이 하루 정도는 뭐 저희도 오늘 행복한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방문 기념 마칭 퍼레이드부터 즐겨보자고요. 신나는 퍼레이드 행렬로 시작부터 분위기 훅 끈! 자이언트 8등신 산타 오빠들도 반가워요. 아, 너무 좋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실 것 같아요. 겨울 시즌 내내 크리스마스는 계속됩니다. 여기도 산타, 저기도 산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니 산타와의 추억 한 것도 놓칠 수 없죠? 어머어머, 이건 꼭 찍어야 한다고요? 애들 데리고 와 보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눈도 시원하고 즐길 것 많고 좋네요. 눈이 내려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들이 사진 찍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산타마을 너무너무 예뻐요. 분천이에요. 분천에 놀러오세요. 분천 산타마을을 모두 즐기기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 속성으로 즐기고 싶은 당신의 선택은요? 타니까 참 재밌고요.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했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온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산타 썰매 대신 산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네 한 바퀴. 약 500m 구간을 돌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미리 눈에 담아본다면 산타 마을 200배 즐기기 문제 없다고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한 바퀴 돌니까 재밌었어. 저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제 너무 할 것도 많고요. 구경할 것도 많아서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못 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다음에 꼭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루돌프가 있다면 산타마을은 알파카가 있습니다. 군천 산타마을 마스코트 알파카를 소개합니다. 진짜 귀엽다. 매력이란 것이 폭발해버린 산타마을 최고 인기 스타. 여행객은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고 알파카는 특유의 귀여운 표정으로 맞아주니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죠. 직접 보니까 귀여워요. 알파카, 앞으로도 연중 애교 성수기를 기대할게. 산타마을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곳, 당연히 푸드마켓이겠죠. 손발이 꽁꽁 얼어도 놀기 바빴던 어린 시절처럼 한겨울 추억의 먹거리 앞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른이들. 뜨끈한 어묵 국물에 진한 시골표 팥죽 한 그릇까지. 옛날 그 맛이. 굿! 좋아 좋아.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산타마을 최고. 한쪽에선 양미리 굽기가 한창. 역시 맛 중에 최고의 맛은 손맛 아닙니까? 여기 오니까 네, 참 산천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오염되지 않는 곳이라 갖고 굉장한 힐링을 갖다가 하고 그런 그 길을 갔다가 그러십니다. 산악회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앉아가 이 먹기네. 소주하고 양미리가 기똥차기 맛있습니다. 예. 아 너무 좋네. 예. 뭐 경치고 뭐고 진짜 뭐 기분이 너무 업돼야돼 지금. 아 공기가 너무 좋고 물이고 뭐 바위고 진짜 좋네요. 메이드 인 경북 봉화 산타마을이 보증하는 특산물도 구경하세요. 구경하는 건 공짜. 한편 군산 산타마을에서 손편지의 낭만을 빼면 팥 썰는 찐빵이나 매 한 가지. 산타 우체국은 올해도 만원 사례입니다. 신중앙에 꾹꾹 눌러 쓰는 신년 소원부터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까지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산타 우체국. 올 한 해에도 수고했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내년에도 열심히 살겠다고 썼습니다.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아실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2020년 산타 우체국에는 사람들의 동심뿐만 아니라 희망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힐링도 할 수 있고 이제 진짜 낭만도 있고 때묻지 않았잖아 아직 그죠? 그래서 친구하고도 좋고 연인하고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겨울 시즌에만 하루 1,000명 이상, 연간 10,000명이 넘게 다녀간다는 군천 산타마을. 직접 확인했다시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즐기는 군천 산타마을. 겨울이 끝난 2월까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싶은 어린이와 어른이들 모두 산타마을에서 만나요. 자연에 더불어 주위의 환경까지 음식까지 진짜로 우리가 봐서는 경북 지방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좋은 시간 됐습니다. 힐링 잘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고 산타도 많아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길 잘했어요. 산타 마을에 가면 산타 터널도 있고 산타 사진관도 있고 산타 실매도 있고 산타 포토존도 있다. 겨울 시즌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추위가 즐거운 이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마을이기 때문이죠. 경북 봉화 중에서도 군천 산타마을 여행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겨울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타마을로 많이 놀러 오세요. 라디오 2019 메이크업 2020. 여러분의 2019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새해에는 더 나은 날들 보내길 바라실 텐데요. 향일암에서 맞이하는 희망찬 2020년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2019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아쉬움과 2020년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곳.
자타공인 일출 명당이자 영험한 기돛발을 자랑하는 여수 향일암에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 그 희망찬 모습을 공개합니다.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일출의 명소 여수 향일암입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하는 1박 2일 동안의 일출제가 열리면서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곳인데요. 올해도 무려 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커플분들께서 이제 일출 명소들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왜 이곳 향일암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근데 매년 행사 때마다 향일암에 와서 보기 때문에 오늘도 향일암에 왔어요. 지금 7년째 오는 중이에요. 정동진도 가보고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해가 앞에서 땡그랗게 떠요. 진짜로 여기 저 맨 위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쁘게 떠가지고 매년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동그란 해를 기다리며 2019년의 마지막 그 아쉬움을 달래는 이들을 위해 신명나는 북춤이 펼쳐집니다. 불의 기운이 지난해의 안 좋은 기운을 모두 날려버리고 좋은 기운만 가져다 주기를 소망해보는데요.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엔 조금 더 좋은 일도 더 많아지겠죠. 저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이뤘다고 보거든요. 여기 향일암에서 일출 해 뜨는 거를 보고 소망을 빌었는데 그 소망들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원 빌기 딱 좋은 한 해의 마지막 순간. 가족의 건강, 연인과의 사랑, 나의 입신양명까지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던 바람을 적어보며 새해엔 모두 이뤄지길 소망해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의 소원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다 이루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소원 빌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향일암에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여수 명품 굴 무제한 서비스. 추운 겨울밤에 숯불 피워 구워먹는 굴의 맛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짭조름한 바다의 맛에 남도의 푸짐한 인심까지 얹었으니 오롯한 감동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아, 굴 한 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굴 바로 까서 저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짭조름하니 역시 여수는 진짜 굴이 제맛인 것 같아요. 이거 향일암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매년 향일암 일출제 오시면 이 굴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향일암 일출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과 입으로 일출제를 즐기는 사이 시간은 2020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저마다 소원을 담은 촛불을 켜고 새해가 안겨줄 희망을 기대하며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외쳐봅니다. 같은 시각 향일암 종탑에 모인 사람들은 소담스런 연등초에 불을 밝히고 새해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함께 시작된 2020년 경자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겁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기를, 더 많이 웃기를,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남기기를. 우리 모두의 소망을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만큼은 새벽잠을 포기하고 부지런해져야겠죠. 새벽 어스름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향일암으로 모여듭니다. 전국 4대 관음 기도처인 향일암은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을 품고 있어 새해 첫 해를 맞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죠. 다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새해 일출을 보면서 또 가족들 소원도 한번 빌어보고 또 새해 소망도 한번 담아서 일출 보면서 한번 빌어보러 왔습니다. 일출 명소여가지고 올해 서른 살 되기도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 하러 일출 명소에 왔어요. 드디어 밝아오는 향일암의 여명. 자연이 선사하는 장엄한 풍경은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넓은 남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깊이 염원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새해 첫 해맞이의 감동과 여운. 모두의 앞날에 밝은 빛만 가득하기를. 붉게 물든 바다와 신비로운 해의 기운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항일암에서 2020년도 새해 일출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항일암이 일출의 명소지만은 와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일암에 처음 왔는데 2020년 첫 해도 보고 여하층을 같이 왔는데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래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일도 잘 풀리고 여하층과는 결혼도 하고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이 해처럼. 제가 6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처음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 없어가지고 여기도 보이고 왔어요. 좋게 집 만들고 생각났는데 지금 한국에 스릴랑카 집 재고 있는데 빨리 집 재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도 담아보며 새해 첫 해의 좋은 기운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약간 한 폭의 수채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밝게 떠오른 해처럼 여러분들도 한 해 빛나게 보내시길 저도 바랄게요. 새해 새 아침에 품어보는 설렘. 그 반짝이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2020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해가 되겠죠. 확대해야 돼. 너무 작아.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입니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우두머리이자 지혜로운 쥐로 통하는데요. 여러분 2020년에 흰 쥐처럼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한 해 보내세요.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경자년이 되기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케 앉아. 니케 앉아. 니케 앉아. 자, 니케야. 야, 처음 시작인데 너 말. 오, 니케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자, 어쨌든 내가 얘기를 해갈게. 잠깐만 들어봐. 니케야 잠깐만. 반려견 임금천만 시대. 예예. 예. 자, 사랑받는 그 반려견의 조건 바로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너랑 확실히 한번 해보자. 알겠지? 갑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 이제 반려견은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잘못된 반려견의 행동을 교육하는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자, 안고 있는 강아지 이름부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 친구는 우리 직원이고 네. 강과장. 아, 강과장님. 예, 예, 예. 이름과 직책이 예. 동일합니다. 과장님 입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아, 1년 6개월. 굉장히 빠른 승부.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호자님들하고 생활하시면서 네. 이제 사람들한테, 보호자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의 행동 교정.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반려견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견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 나.
한번 본 적 있는 강아지 같습니다만은 예.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강아지 만져봐도 되나요? 네, 바로 만지기 때문에 혹시나 위협을 느낄 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눈높이에 맞춰서 살짝 앉아볼게요. 앉을게요. 네. 네. 그리고 강아지가 아우. 다가오면은 이렇게 냄새를 맡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네, 이게 강아지들의 인사예요. 냄새 맡는 게. 아, 인사 오래 하네요. 뭉치야? 아. 네. 보통 대부분이 머리를 쓰다듬으시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눈 위에 있잖아요. 네. 눈이. 그래서 또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밑에서 밑으로 네. 여기 가슴 쪽을 만져봐.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군요. 머리를 만지면 되는 거네. 간혹가다 이렇게 쓰다듬다가 막 물리는 아 그렇죠. 물리는 혹시 거절하시는 방법은 이게 올라탔을 때 벌떡 그냥 일어서 주시면 아 그래 오케이 그만 계속해서 강아지 앉는 법 배워봅니다. 강아지가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옆으로 몸무게를 이 가슴 밑에 받치고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아... 이렇게 안정감 있게 네, 안정감 있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제가 받을까요? 네. 받을 때는 이제 엉덩이부터 엉덩이부터. 네. 어? 완전 해야 돼. 오케이. 어휴 본 거야. 아유 뭉치야. 아이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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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 삼촌 감사 쭉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올라가 옳지 강아지 길들이기 꿀팁 하나 옳지. 잘하면 옳지를 크게 외쳐줍니다 옳지 그렇지 옳지 뭉치 아이고 뭉치야 그래 뭉치야 어디 갈까 일로 갈까 뭉치야 일로 자, 자 여기 칭찬은 고래뿐 아니라 강아지도 춤추게 합니다 그렇지 뭉치 일로 그렇지 일로 한 번 더 옳지 잘했어 마 야 뭉치 마 오케이 됐다 자 뭉치 잘했다 우리 뭉치 잘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뛰어넘어갈까 저거 혹시 가자. 이번에도 저기 앞에 역시 오케이입니다.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되게 잘. 한 개 더. 아싸. 저는 되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 예. 너무 리액션이 좋으시고 예. 강아지도 잘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괜찮으세요? 뭔가 통한 게 좀 있네요. 네. 예. 힘은 왜 제가 들죠? 예. 자, 어쨌든 요 이제 소형견도 있지만 네. 이제 막 얘들은 좀 된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 친구. 지금은 말 그대로 완전 신입생. 예, 예. 초짜. 아, 그 친구를 네. 제가 담당을 하라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관객들을 안돼 안돼 말이 큽니까? 입소 4일째인 신입생 골든 리트리버 종인데요. 일단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뭉치랑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산책. 네, 산책할 때 네. 이제 얘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사표현이 너무 강해서. 네. 오. 오. 야, 긴장하지 마라고. 긴장하지 마. 뭉치야, 오늘 옷 색깔 몇 비슷한 입을 대네. 지금, 뭉치야. 자, 손. 오케이. 요 손 대볼까? 요 손만. 뭉치야. 반대 손. 뭉치야. 머리 한번 만져봐도 돼? 괜찮죠? 네. 밑에서. 오, 뭉치야. 리액션. 어이, 뭉치. 야, 뭉치님 멋있다. 뭉치야. 알았어. 뭉치야. 야,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뭉치, 저 일로 가보자. 뭉치야. 저 하나 잘 안 뛰는데. 이때 뛴다. 30km 이상 되는 성견이라 그런지 제가 끌려가는 꼴이 됐는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강아지가 앞서 달리면 줄을 당겨 주인과 나란히 걷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다음 교육생은 영리하고 용맹해서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 인기 많은 마리노이즈. 기다려. 앉아. 옳지. 기다려. 늠름한 것이 좋아. 앞에 반려견들과는 외모에서 좋아. 남다르죠. 옳지. 도전만 해볼게. 아니. 이거 차고 한번. 따라. 고. 가자. 가자. 선생님 가십시다. 자, 가자. 여기 엎드려. 올라가고. 스톱. 앉아. 스톱. 오케이. 앉아.
그날 말로 우리 걔는 안 물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예. 그럴 땐 반드시 어쨌든 뭐 줄을 메고 예, 뭐 이런 것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예, 안 물어도 설령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느 일정 거리나 아니면 조금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이 안전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이동을 하시는 것도 예, 뭐 좋은 예, 에티켓이에요. 예, 예. 예, 뭐 설저도 이제 만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좀 있었어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렸던 적이 있어서. 네네. 근데 오늘 해보고 나니까 좀 그런 거는 많이 극복이 되긴 아, 되네요. 그래요. 네. 트라우마를 입은 기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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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해결이 됐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저도 훈련 잘 받았습니다. 아. 재롱둥이 반려견 한 마리가 열 자식 안 부럽다는 세상입니다. 금쪽같이 예쁘고 소중한 반려견. 적절한 훈련으로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 반려견 주인의 필수 덕목이 아닐까요? 반려견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우리도 그야말로 훌륭한 친구를 만났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가지고요. 2020년 새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케 니 단말 해라. 니다 니케. 자 니케. 오. 나이스. 오케이.